발발함과 붙임성 좋은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보더콜리 올리입니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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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반려견 전문가를 꿈꾸며 벌써부터 폴리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앉아. 엎드려. 지져. 야, 설쌤 긴장하셔야겠는데요. 기다려. 어? 왜 이렇게 뭐 하나씩 시켜주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맨날 해야 까먹지 않고 더 잘할 것 같아서 시키고 있어. 총? 총? 매일매일 꾸준한 교육은 필수라는데요. 폴리도 똑똑한 보더콜리답게 종 치는 것쯤이야 뭐 가뿐히 성공. 총? 총?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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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녀석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닌데요. 이 정도면 천재견 아닌가요? 그나저나 이렇게 밝고 영리한 폴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갈수록 의욕투성인데요. 드디어 보호자가 말한 바로 그 시각.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폴리를 지켜봤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자꾸 뭘 찾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움직이면 이제 바로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바닥에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찍는 폴리. 어우 깜짝이야. 쟤 왜 저래? 바닥에 뭐가 있기에 저러는 건지 녀석의 기묘한 행동이 너무도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번엔 발코니로 나와 무언가를 찾는 듯 응시하며 또다시 입으로 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또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폴리야 너 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거야? 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변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를 쫓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녀석. 아무리 봐도 날파리 하나 없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너 왜 그래? 이건 뭐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도 아니고. 폴리야. 혹시 폴리에게만 무언가 보이는 걸까요? 소름 돋네요. 폴리야. 폴리야. 설마 네 눈에는 뭐가 보이니? 폴리야. 지금까지 잘 놀다가 지금 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걔들은 귀신을 본다는데 설마. 뭐야 보호자는 왜 그래요? 지금 그림자 보고 있어요. 그림자 보고 있어요. 예? 귀신이 아니고 그림자라고요? 아 그럼 빨리 얘기했어야죠. 저렇게 잡으려고 손으로 긁기도 하고 아니면은 입으로 계속 물어요 바닥을. 그림자를 보고서 이제 입으로 찍으려고 하는 게 가장 문제 행동이고 계속 따라다니고 그곳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준비를 해요. 엎드려서 준비를 할 때 있고 아니면 엉덩이만 들고 준비를 할 때가 있는데 준비를 하다가 약간 점프를 해서 이제 이빨로 콱 찍어요. 처음에는 신기했죠. 그냥 이렇게 장난하는구나 뭐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심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장난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장난이 아니라 약간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면 잡기 위해 혈안이 된다는 폴리. 보호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아이고야 정말 그림자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쏜살같이 이빨로 찍어내리며 그림자 잡기에 몰두한 녀석. 정말 신기하고도 특이한 모습입니다.
간식. 보호자들도 때늦은 식사를 하려는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로 제장라멘. 혹시 거기 체크살 들어갔나요? 그런데 집안이 뭔가 어두침침해 보이는데요. 아유, 이 절약도 좋지만 불 좀 켜고 드시지. 홀리 때문에. 홀리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하고 계신다고요? 네, 홀리가 불을 켜놓으면은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요. 직접 보여드릴까요? 불을 켜면 또 어떤 다이내믹한 일이 펼쳐진다는 건지. 정말 잘 있다 말고 곧바로 달려오는 폴리. 바닥을 주시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원인은 그림자였습니다. 밥 먹을 때 젓가락질만 하면 움직이는 팔의 그림자를 잡으러 길을 쓰고 달려든다는데요. 햇빛뿐 아니라 집안 불빛에 생기는 그림자에도 똑같이 반응하는 녀석. 이거 원 밥도 편히 먹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24시간 불을 끄고 지낼 수도 없고, 매일 반복되는 그림자와의 전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폴리야, 이제 그만 좀 쉬어. 응? 오 마이 갓. 혹시 폴리 이빨은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에요. 뭐 잘못해서 부러질까 봐. 입술에서 피 난 적이 한번 있어요. 입술에 피가 날 때까지 과격하게 그림자를 잡는다는 녀석. 아, 정말 걱정인데요. 그날 밤, 달밤에 체조라더니 폴리는 달밤에 산책 중. 밤에 산책하는 이유 역시 그림자 때문인데요. 밖에서도 그림자에 집착하는 건 마찬가지. 그림자 쫓느라 산책도 쉽지 않아 해가 진 후 한밤중에 나온다네요. 냄새도 맡고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이 싸한 느낌 뭐죠? 이럴 수가, 너무 방심했나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를 쫓는 녀석. 그걸 또 어떻게 발견했는지 귀신입니다 정말. 산책대에도 이렇게 계속 그림자 쫓아다녀요? 사람들 그림자? 네. 그러면 밤에 산책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예 어두운 데서 해요. 가로등 불빛 없는 데서. 밤에 어두운 곳에 다니면 안 위험해요? 위험하긴 한데 안 그러면 폴리가 제대로 못 놀아서 일부러 찾아다녀. 폴리를 위해 한밤에 가로등 불빛마저 피해 다녀야 하는 기막힌 상황인데요. 밤낮 없이 그림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족과 폴리.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진단은 강박 행동이에요. 이 강박 행동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은,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행동은 갈아이기예요. 자기 뼈가 보일 때까지 핥아요. 진짜 심해서 살이 다 뭉들어지고 뜯어지는데도 계속 핥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폴리처럼 섀도우 체이싱이라고 해서 그림자를 막 쫓아가는 행동. 그리고 라이트 체이싱이라고 해서 빛을 막 쫓는 행동들. 그리고 테일 체이싱이라고 해서 꼬리를 막 쫓는 행동들도 강박 행동에 있고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저 조금 걱정되는데 에어 스냅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기에다 대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팍! 팍! 이런 행동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강아지들의 정신질환의 일종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계속 혼자 있어서 그런가? 보더콜리라서. 보더콜리. 아. 네. 보더콜리 뭐 하는 종이에요? 너 오늘 너무 질문하나? 양모는. 네, 양모는 종. 근데 그거 가르쳐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자기가 그냥 습성대로. 자기 스스로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양을 몰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동물을 몰고 다니는 아이들끼리만 계속 교배시킨 거예요. 양을 몰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에 예민한 종들을 교배시켜서 만든 게 보더콜리인데,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강박행동을
일으키는 거 우리 이유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보더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섀도우 체이싱, 그림자 쫓기, 아니면 라이트 체이싱, 빛 쫓기 이런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저먼 셰퍼트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리트리버. 리트리버는 아무거나 주워 먹는 강박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 사람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내 목적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리트리버 원래 뭐 하는 종이죠? 안내견. 아, 원래? 아, 물에서 금을 건져오는 거. 맞아요. 거의 공부 많이 했네요. 사냥을 해서 이 새를 딱 쏘면 호수에 떨어져요. 그러면 수영을 해서 그 오리를 물어서 먹지 않고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에 잘 넣어야 되고 수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종만 또 계속 교배를 하다 보니까 수영 잘하고 아무거나 잘 입에 넣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식증이 생겨요. 아무거나 먹어요. 막 돌, 밤송이, 그리고 쓰레기 이런 거 아무거나 입에 넣는 경우가 리트리버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건데 약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부작용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강박 행동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강박 행동을 치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폴리의 강박 행동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둔감화 교육.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 시작해 볼 건데요. 빛이나 그림자에 대한 둔감화 교육. 둔감화 교육이 뭐예요? 그 빛을 봐도 이제 반응을 별로 안 하게 하는. 그렇죠.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쫓아다닐 게 아니라 오히려 저런 거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쫓아다닐 만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둔감화 시키게 하는 교육이에요. 이때 설쌤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빛을 차단하는 썬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보자. 이 정도면은 위쪽에 있는 그림자를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썬캡이 처음이라 뭔가 어색해 보이는 녀석. 좀 불편해도 잘 적응해줘야 할 텐데요. 우리 우선 실험해보는 거니까. 옳지.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보는 설정료. 여기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닥에 있는 그림자는 조금은 보이는데 이 밑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림자들은 잘 안 보입니다. 도글은 이렇게 물안경처럼 쓰게 되거든요. 물안경처럼 쓰게 돼서 아랫면도 그림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그림자면. 이번엔 선캡을 벗고 확인해보는데요.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고도 크게 잡으려 하지 않는 녀석. 독을 효과 있겠는데?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폴리가 갑자기 달라진 거죠? 강박 행동도 한번 시작을 하면 블랙홀처럼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시작하기 전에 햇빛 가림막 모자를 통해서 흥분도가 높아지는 것을 중간에 끊어지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벗긴 이후에도 평소의 폴리처럼 좀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안경이 있어요. 이게 패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눈이 수술한 이후에, 아니면 눈 아픈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빛 과민증이나 강박 행동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씌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심할 때는 오히려 이런 걸 씌워주는 게, 우리가 선캡을 씌워보니까 훨씬 더 그 문제 행동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때는 이 도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작게나마 희망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교육은 터치 교육. 내 손을 따라오거나 내 손을 터치했을 때 칭찬해주는 교육을 해놓으면, 지금 그림자를 볼 때도
이 교육이 꾸준히 돼 있으면 계속해서 한번 빠져들면 블랙홀처럼 빠져들 거예요, 폴리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터치 같은 걸로 불러오거나 이 손을 터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행동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손에 간식을 하나 쥐고 터치라고 얘기했을 때 코가 내 손에 닿는 순간 클릭하고 열어주면 돼요. 클릭! 터치! 터치! 설마 이번에도 실패인가요? 오히려 드디어 쳐다봤어. 클릭 터치! 그렇지. 오케이. 됐어. 클릭 터치! 그렇지. 터치. 오케이. 이제 방향 같은 거 좀 바꿔가면서 위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밑으로도 하고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폴리 터치. 오케이. 폴리 터치. 오케이. 그동안 하던 것 중에 이걸 제일 잘한다 그래도. 좋아요. 터치. 이젠 보호자에게 터치. 더욱 집중하는 폴리. 칭찬해. 우리가 방금 폴리랑 터치 교육했잖아요. 저는 이걸 이제 코이파이브라고 불러요. 코로 하이파이브 한다. 그리고 지금 그림자를 쫓는 폴리가 한번 집중을 해버리면 진짜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집중이 그 그림자에 되고 외부 정보를 전혀 받아들여지 못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빨리 터치로 불러올 수만 있으면 그 나쁜 흐름을 중간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어려운 교육들보다 이 교육만 잘해놔도 훨씬 더 쓸모가 많아요. 터치하면 바로 달려오도록 많이 연습해주세요. 며칠 후 폴린의 가족에게 도착한 반가운 소식. 폴리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 뛰고 또 뛴다. 매일 폴리와 힘껏 달린다는 보호자님. 굿잡. 그리고 과연 대망의 반려견 안경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보호자가 그림자를 만들어 움직여봐도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녀석. 와우. 오히려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림자를 보다가도 그치? 부르면 바로 다가와 터치. 폴리 브레이트. 폴리가 그림자 강박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찾는 그날까지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파이팅!